냄새를 코를 끄적거리는 걸까요? 받으시오. 오. 편집자님. 아, 이 정도면 됐어요. 자, 글씨 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아빠 매운 거 못 먹잖아. 알아? 착한 맛 시켰어. 나도 매운 거 못 먹어. 자극적이야. 착한 맛인데? 그럼 자극적. 맛있어. 맛있어? 원래 네 명이서 먹으면 이렇게 줄줄 없어지는데. 맞아, 빨리 먹어야 되거든. 동물 왕국이야. 우리 집은. 한대 예약이야. 치즈 어딨니? 한번 좀 먹어. 손님 먹고. 어. 너무 믿으니까 그래. 진짜 먹기만 하는구나. 편집자님. 네? 질문해달라니까. 먹으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으세요? 맛있네요. 근데 생각보다 맵진 않은 것 같아요. 한 단계 위에 거 먹어도 될 것 같아. 항상 착한 맘만 먹었는데. 근데 우리도 매운 거 잘 못 먹어. 좋아하지만 못 먹어. 아빠 이것도 한번 해줘. 그 먹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갖고 뭔 말인지 알지? 다 먹었다고? 아니 아니 그거 지금이라도 하라고. 썸네일. 묻었냐? 어 많이 묻었어. 묻어도 돼? 아니 좀 닦는 게 좋. 자 할게요. 아 네. 아 좋아요. 이거 썸네일이에요. 어, 다 흘리고 있어. 아, 이게 무슨. 오 마이 갓. 아빠. 아, 무슨 짓이야. 알았어. 아빠 이미 찍었어. 그만해. 아, 나. 난장판이네. 오빠도 타고 칠 때가 있구나. 그러면 이 맛있네. 하면서 이렇게 먹어. 냠냠냠냠 하면서 먹어. 찍어야지. 찍고 있어? 맛있다. 찍고 있는 거야? 응. 중국 당면이 없어. 두 개 넣어달라고 그랬나? 아, 두 번 추가해달라고? 아, 젓갈질을 좀. 아니야, 튀길까봐 그런 거야. 그래, 아빠. 중국 당면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중국 당면이네요. 아. 떡볶이 맛이 밴 중국 당면이네요. 아. 맞는 말인데, 뭔가. 나는 이거 하나만 더 먹고 갈게. 만두는 손이 안 가는데? 만두는 원래 잘 안 가. 중국집 만두 먹다가 이빨 나간 적 있어. 진짜? 어떡해. 언니 그 말투 진짜 듣기 싫어. 누구? 어떡해 막 이러는 거. 사실은 떡 좋아하는데 내가 멈출 줄 몰라서 안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체질이 말랐었던 것 같아. 근데 근육은 잘 나오고 탄수화물을 내가 한 7, 8년 안 먹었거든? 진짜 7, 8년 안 먹었어 탄수화물. 고기만 먹었어. 고기랑 과일만. 과일. 그래서 체지방을 아빠가 맥스가 8%였던 것 같아. 평균 5에서 8 사이. 그래? 네 아빠 몸 알잖아. 아빠 복근은 이게 골이 깊이 패이는 복근이 아니야. 아.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안 좋지. 다른 사람이면 만약에 한 11, 2%에도 복근이 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. 근데 나는 10%대가 넘으면 복근이 안 보여. 살이 없는데도. 깊이가 안 깊어서. 아 그래?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빡세게 했어야 되지. 나는 일반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이 쪘어. 원래 다시 재기를 해보려고 몸을 만들었잖아. 다치고 회복하고. 원래 일반식을 먹으면 안 돼. 몸 관리하는 사람. 첫 번째는 일반식은 내가 먹던 패턴을 망가뜨리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이 먹는 그 맛에 또 길들여지게 되거든.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. 아빠는 원래 근육이 커. 아빠를 보충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. 크기를 유지를 하려면 고기도 작게 먹어야 돼. 고기? 되게 관리하기 힘든 몸이에요. 회사 다니면서 뭐 야근도 하게 되고. 처음 출근할 때는 옷이 다 맞았지. 4, 5kg 정도 나갈 때니까. 멋쟁이처럼 출근을 하다가 이제 일반식을 먹게 되고 점심 때 같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또 뭐 가끔 뭐 회사에서 피자 시켰다. 치킨 시켰다. 그거는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 다 알 것 같아. 그거를 아빠는 원래 조절하는 게 힘이 좀 부족해. 그러니까 만약에 일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먹다 보니까 입에
길들여지고 맛있는 거야. 만약에 다 같이 치킨 하나 먹었어. 그럼 제일 뻑뻑살 하나만 이렇게 딱 먹고 치우면 돼. 그게 안 돼.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반마리 이상 혼자 먹는 거야. 그런 식으로 되고 회식 가면 좋은 거 먹으러 가잖아. 장어 먹으러 가고 숯불 먹으러 가고 한단 말이야. 그럼 또 이어넣는 거야. 입에 꾸역꾸역 막 입에 넣고 막 쑤셔넣는 거야. 근데 나만 그러니? 다 그래. 대표 표정만 썩어가고 나머지 직원은 다 그러고 있어.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이 저녁에도 술자리도 가게 되고. 너 알잖아, 아빠 술 자주 먹냐? 아빠는 자주 안 먹어도 발렌타인 30년, 뭐 시바스 23년.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건 조니 블루인데 차 마시듯이 좀 맛있는 게 있거든, 좋은 술을.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억지로 술자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안 먹던 소주도 먹게 되고 맥주는 원래 좋아했지만 소맥도 먹게 되고 그럼 또 이제 처음에는 술만 먹는다? 막 올라오면 그때부터 젓가락이 계속 간다고. 2018년 연말쯤부터 찌기 시작했던 거야. 야... 그러면서 회사에서 10kg 일단 찌워놓고 타다에서 10kg 찌고 내가 체중계를 1년 동안 안 올라갔어. 그러면은 이제부터 또 못 먹는 거야? 안 먹는 삶을 돌아가야지. 다시? 아... 아빠 타다 하면서도 말고는 안 먹었어. 아빠 물 많이 먹잖아. 하루에 한 4리터, 운전하면서 4리터 먹고 집에 와서 이제 첫 끼이자 마지막 끼 먹고. 근데 안 빠지더라? 어쩔 수가 없지. 아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. 그렇게 말하면 50, 60대, 70대 몸짱 아저씨 영감님들이 야 70, 80대 몸짱 아저씨 영감님들 얼마나 많은 줄 아냐?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니? 이제 또 술이랑 같이 엔딩 멘트 쓰면 될 것 같아요. 아빠의 엽떡 먹기였습니다. 술에 자신감 있게. 오늘은 오늘은 수리와 아빠의 엽떡 먹기였습니다. 왜 수리가 더 못하고지? 끊을게요.